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올류 소렌토 2.24전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빠져있고 어라운드뷰가 없지만 그래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주 깔끔한 흰색의 차량이고요. 무사고예요. 가격도 싸고요. 가격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1790만원입니다. 1790만원. 엄청 싸죠. 한번 외부부터 보시죠.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그리고 기아 249 안개등, 요걸 많이 찾으시죠. 요거, 그리고 왼쪽 휀다까지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꽤 살아있습니다. 크롬일 굉장히 멋지고요. 자,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뒷 휀다까지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에 타이어도 꽤 살아있고, 타이어도,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뒷 휀다, 뒷문, 앞문, 아, 이 화이트 펄 진짜 멋지네요, 이거. 문콕도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외관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부에도 뭐 문제도 없고, 오히려 옵션이 노블레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쪽에 브라운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달려있고요. 파워 트렁크도 있네요. 키도 이렇게 두 개 있고. 버튼 시동. 역시 노블레스 스페셜이라 뭐 옵션이 풍부합니다. 루미러 하이패스, 투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러니까 어라운드뷰가 조금 아쉽긴 해요. 프로토 에어컨. 요쪽에 이제 많이 달려있죠. 전자파킹, 오토홀드, 오토스탑, 4륜.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요새 이 워크인다는 게 유행인가? 아니면 내가 찍는 게 워크인이 많은 건지. 자, 이렇게 시트 조정하는 것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키로수는 133,415km, 13만km입니다. 기억하세요. 17년식 올류 소렌토 13만km 노블레스는 얼마다? 1,790만원 정도 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커튼도 뒤에 커튼도 있고 열선이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아, 브라운 시트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 A급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솔직히 다 말씀드리니까 특 A급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B풀 A급은 되지 않겠습니까? 뭐 터진 것도 없고 아주 깔끔하고 6대4 폴딩도 되고요. 너무 좋아요. 차. 자, 파워트렁크 뒷공간도 이렇게 넓고 5인승이네요. 5인승 2.24륜 2점이에요. 2.2 그 힘 딸린다고 이제 뭐 2.2 뭐 세금 뭐 따지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개인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좀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차량 이제 뭐 CC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리긴 하신데 뭐 2.2 2.2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 2.0 2.0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다양하게 이제 모든 이제 그 차량을 올려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제 거 구독과 그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면은 이런 거 바로 올릴 때마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올류 소렌토 2.24륜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자,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오토,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전자 파킹, 파워 트렁크, 크루즈 컨트롤, 양쪽 열선, 핸들 열선, 통풍까지, 그 다음에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는 13만 된 올류 소렌토를 제가 1,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